이곳으로 이송된 사망자는 병원에서 지문을 채취한 뒤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. 사상자들의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상태가 위중한 부상자들도 서울대병원, 신촌세브란스병원, 한양대병원 등 서울 지역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현재 서울시가 실종자 접수를 받고 있으며 추후 신원 파악이 이뤄지는 대로 유족들에게 연락을 취할 걸로 보입니다. 지금까지